이두 사람이 어렸을 때 사진인데 왼쪽이 손예진 씨고 오른쪽이 현빈 씨네요. 근데 어렸을 때 사진도 진짜 닮은 것 같아요. 내 사진도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닮은 것 같아요. 후라이 까지 마라! 안녕하세요.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. 21년 새해 가장 핫한 연예인 커플이 아닐까 싶은데 두 사람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예요. 현빈과 손예진 씨 두 분이 커플로 공식화됐는데 예전부터 저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식화돼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사람이 자세히 보면 좀 닮은 데가 많아요. 웃을 때나 이렇게 표정들도 닮은 표정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좀 분석을 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게 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 좋아하면 표정이 닮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야 사진들을 깔아놓고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. 똑같은 이목구비라도 표정은 다른 거니까 웃는 표정이 이쁜 사람도 있고 진지한 표정이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또 마음이 맞고 지내다 보면 표정이 닮아가겠죠. 뭐 당연히 사랑한다고 눈, 코, 입이 닮지는 않겠죠. 근데 두 사람은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어디가 닮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냥 두 사람이 다 잘생긴 것 같아요. 이쁘고 잘생기고 이 두 사람을 트레이싱 커플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진을 겹치면 이렇게 대고 그린 것처럼 이목구비를 만드는 윤곽 선이 딱 일치한다. 정말로 딱 맞네요. 그래서 트레이싱 커플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잘 맞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입체감이 있고 눈, 코, 입이 미인의 기준에 맞는 그런 얼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싱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두 사람 다 보면은 콧날이 오똑하고 코에서부터 입으로 내려오는 옆선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서구적으로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딱 일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미남 미녀의 기준에 두 사람이 딱 부합한다.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눈은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고의 미인들이라 하더라도 눈매는 조금씩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정말 최고의 미인들, 미남들의 얼굴들을 쭉 보면은 코는 거의 비슷해요. 특히 코에서부터 줄로 내려오는 옆선은 거의 비슷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손예진 씨와 현빈 씨도 역시 그 부분이 좀 딱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의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의 부분은 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손예진 씨와 현빈 씨는 코가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둘이 잘 돼서 참 좋아요. 새해에 가장 떠오르는 이슈인 커플인 만큼 더 진전된 결과가 있기를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기원하겠습니다.